알리에서 추천해주는 상품들을 보다가 눈에 띄는 깔끔한 상품들이 보이네요. 로펜즈란 브랜드의 생활가전들이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 더 좋은 상품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 해당 브랜드의 가치가 궁금해져 찾아보았습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니 로펜즈는 샤오미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샤오미 공홈 내에서 생활가전으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찾아보니 로펜즈의 투자자를 확인할 수 있었고 샤오미에서 로펜즈에 투자를 하고 만들어진 제품인 걸 확인했습니다. 믿고 쓰는 샤오미인 만큼 샤오미가 투자한 로펜즈 역시 믿을만하다 생각해서 오늘은 로펜즈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초음파 청소기입니다. 오래된 때가 묵은 귀금속, 시계, 안경 등을 볼 때면 마음까지 불편하죠. 치약을 써서 닦아보기도 하고 여러 세정용품으로 닦아보아도 보이는 부분 외에는 구석구석 닦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또 그거대로 너무 찝찝해요. 가정에 초음파 진동 청소기를 하나 두면 찌든 대로 불편한 마음, 봄날의 깨끗함으로 말끔히 지울 수 있습니다. 초음파 진동으로 구석구석까지 깨끗해짐이 꼭 하나 필요하겠어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로판스 충전식 보풀 제거기입니다. 처음에 디자인을 보고 미니 전등인가 블루투스 스피커인가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자인의 보풀 제거기라니 놀랍네요. 집안 어디에 두어도 어색하지 않는 디자인은 기본이고 충전식 사용으로 언제든 사용이 가능하고 보풀 제거에도 발군의 기량을 자랑합니다. 125g의 가벼운 무게의 C타입의 충전 방식으로 충전을 하니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네요. 우리 집 보풀 청소기는 너로 정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로판스 스팀 다리미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어느 것 하나 디자인 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제품 역시 숨막히는 디자인이네요. 손으로 잡고 쉽게 사용 가능한 핸드형 디자인이며 뒤에 있는 물통에 물을 충전하고 전원 버튼을 눌러 사용하면 되는 간편한 제품입니다. 가벼운 제품이지만 1200W의 출력을 내는 효율 좋은 제품입니다. 이중 다이얼 스팀 기술을 사용해 다양한 제품에도 문제없이 사용하도록 되었으며 중압 스팀 효과가 있어 열효율이 높고 열을 빠르게 전도시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로판스 미니 무선 다리미입니다. 썸네일만 보고 저는 이어폰인 줄 알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게 다리미라고? 살짝 문화 충격이 올 때쯤 게다가 무선이라고?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성분들 중요한 자리나 옷 매무새를 잘 다듬어야 하니 많은 직장인 분들에게 이것만큼 중요한 아이템은 없을 듯하네요. 무선으로 2-3벌 정도 여유있게 충전이 되고 디자인은 둘째 치더라도 다리미인데도 250g밖에 나가지 않는 것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로판스 무선 전기 스팀 다리미입니다. 전통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무선 다리미이며 유선 또한 무선으로도 전천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너무 익숙한 제품에 무선까지 더한 제품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구매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이렇게 오늘은 샤오미의 투자 브랜드 로펜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최선을 다해 알아보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